몸이, 나의 몸이, 나의 오장육부가 나에게 대화를 원한다. 안녕하세요. 복현한의 문장성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인체에서 통증이 왜 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보통 현대인들이 통증 때문에 주로 한의원에 오고 진통제를 복용하고 여러가지 형태를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요. 통증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안 아프고 살기를 그렇게 기원하고, 그리고 안 아프기 위해서 뭐 먹는 거를 조심하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요. 통증이 왜 오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제 은사님께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할아버님, 통증이 왜 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보니까 할아버님이 얘기하시기를 균형이 맞지 않아서 통증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답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 십몇 년간 계속 이런 저런, 뭐 왜냐면 아파서 한의원에 오시기 때문에 통증이 왜 오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저는 드는 통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의 몸이 나에게 대화를 걸어오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우리 뇌는 어깨의 통증을 내가 인식을 하고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깨에 어떤 조처를 좀 취해달라. 그냥 아프다 라고 그렇게 저에게 대화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깨에 뭐 통증이 오거나 다른 통증이 오게 되면 여러 원인으로 이렇게 오겠죠. 그리고 통증이 오는 원인이 균형이 안 맞아서 이렇게 온다고 한다고 말씀을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통증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고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사는 것이 정상생활인데, 통증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하고, 그리고 내 생활을 하는데 되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어찌됐건 통증을 잊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통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게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진통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추신경을 차단하는 것도 있고, 지질신경을 차단하는 것도 있고, 간단하게 그냥 통증을 잊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열이 안 나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상도에 살고 있는데, 경상도에서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경상도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자기의 뭐 이야기를 통보를 주로 하고, 대화를 하자고 하면 거의 끝이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불만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됐을 때 틀무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한 말은 대화지만 그게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몸이 내하고 대화를 원해서 신호를 그렇게 보내주는데, 나는 그 대화가 싫은 거죠. 통증이 싫으니까 통증만 잊게 하려고,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거를 통증 없이 살기를 바랄 뿐인 거죠. 대화를 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오는 원인은 뭐 어떤
다른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어깨를 많이 사용해서 오는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오장육부가 불균형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균형이 안 맞아서 뭐 섭식장애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통증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불균형으로도 되게 많이 오겠죠. 요즘 같은 경우에 빈부 격차라든지 소득의 뭐 정당성 이런 걸 이용을 뭐 사회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나는 잘못한 거 없지만 나는 괜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듯하고 그런 것이 결국은 스트레스가 되면 결국은 나에게 통증을 만드는 원인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 통증을 뭐 제어하는 방법으로 뭐 많이 먹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이완시켜주는 그런 원리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고요. 이 통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몸이 나의 몸이 나의 오장육부가 나에게 대화를 원하는 부분으로서 통증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나에게 대화를 걸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내가 어깨를 많이 써서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살다가 보면 뭐 넘어져서 회전근개가 찢어져서 그래서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지만 통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어찌됐건 내가 아프기 때문에 어떤 조처를 취해달라라고 나에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병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통증을 회피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실제로 부부 간에 대화를 좀 하자 그러면 자꾸 피해버리면 이거는 파국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경상도나 사이에 대화하자고 해서 뭐 엄청나게 싸우는데 뭐 싸우더라도 어찌됐건 그걸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지만이 화병이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인데 차마 할수 없어서 오는 그런 괴로움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못해서 통증을 만들어서 내한테 어떠한 부분을 조처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걸어왔는데 나는 그거를 회피하는 거죠. 회피하는 것이 그냥 약을 사 먹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신호가 오면 밥을 먹고 그걸 또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조처를 취해야지만이 제가 나의 몸을 잊고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통증이 오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프지만 않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통증을 회피하는 과정이 진통제를 복용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성 편두통이 좀 있어서 고등학교 때 타이레놀을 하루 항상 한 20알씩을 제가 가지고 다녔습니다. 편두통이 오면 실제로 이게 제가 머리가 나쁘고 한데 뭐 욕심은 많고 공부는 더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면 자꾸 두통이 생기는 거죠. 그걸 또 먹는 것도 좋아하고 급하게 먹고 이렇게 해서 어찌됐건 내가 무리를 해가지고 머리를 많이 결정적으로 머리가 좋지 않은데 머리를 많이 사용해서 두통이 왔겠죠.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어찌됐건 진통제를 먹고 버텼죠. 대학교 와서는 저는 뭐 한약을 일단 쓰면서부터는 저한테 맞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한소탕을 먹으면 뭐 태음인 열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이레놀하고 거의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두통이 없었던 거는 공부를 안 하니까 두통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한몇 년은 괜찮다가 본과 2학년, 3학년 이때 공부를 좀 하니까 다시 또 통증이 오는데 그때부터는
물론 우리가 뭐 한약 분쟁을 통해서 뭐 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좀 있기도 있고, 어찌됐건 그걸 좀 제어를 하고 싶어서 한약을 먹고 두통을 일단은 제어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있으면서 타이레놀을 먹은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항생제는 저희가 그 봉화지염이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 먹었고, 그리고 위에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헬리코박터 그것 때문에 또한 일주간 또 항생제를 먹고, 항생제 같은 경우는 뭐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통이라든지 이렇게 왔을 때제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 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머리가 안 좋은데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두통이 온것 같습니다. 그때 진통제를 먹고 뭐 무시하고 이렇게 가면 하루만 쉬고 조금 진정을 되면 두통이 없을 것을 3일, 4일씩 이렇게 오고 나중에 만성 두통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나의 몸이 나에게 대화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저는 통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통증에 오는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개인적인, 육체적인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불균형이 과도하게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약으로서 그 두통이라든지 통증을 잊으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통증이 왜 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근골격계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한쪽만 너무 쓴다든지, 그리고 앉아서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통증이 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해소해주는 다른 부분, 운동이라든지 바른 자세를 받아준다든지 아니면 뭐 교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조처를 취해서 오랜 동안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통증이 왔다면 그런 습관을 고쳐야 되고요. 장기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렇게 통증이 오게 된다면 장기의 불균형이 오게 된 원인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음식이라든지 뭐 음주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사회적 스트레스로 만약에 뭐 다른 통증이 오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무리하게 진통제를 다용해서 결국 내 몸이 이야기하는 것을, 대화를 회피하게 되면 나중에는 더큰 문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통증이 일단 발생하게 되면 조처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해서 신경을 좀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통증이 오면 아, 내 몸이 나에게 할 얘기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통증에 대해서 좀 따뜻한 시선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조금 시간을 할애를 해주시면 보다 건강한, 그리고 조금 불편하지만 병이 생기지 않은 그런 부분은 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